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귀신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모습이 오늘 요청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도 못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이 아이의 아버지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께 요청은 하는데 예수님도 못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야 정말 인생 살기가 어렵잖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남편 아내 직장의 문제와 인생의 굽이 굽이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한숨을 짓습니까 후, 어렵다 한번 해볼까요 이야 어렵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냥 우리 인생이 그냥 편안한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지나가면 촥촥 인생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모든 일에 행복한 일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우리 인생에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정말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내생 어떤 힘으로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가 너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아이가 오랜 시절,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귀신에 들려서 불 가운데도 넘어지고, 물 가운데도 빠지면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의 위기를 그 아이 때문에 큰 고통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겪고 나니까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찬 거예요. 이 아이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이 아이만 보면 답답합니다. 이 아이만 보면 자신이 힘이 없음을 생각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그 아이의 아버지 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그 문제가 기도 한 번에 뻥 해결되면 좋은데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하루 되고 한달 되고 1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된 것.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아무리 효자라도 오랜 병을 가지게 되면 아주 마음에 사악하고 포악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처럼 이 아이의 고통이 너무 너무 크니까 그리고 그이 아이가 그 고통 속에서 오랫동안 조금이라도 나으면 조금이라도 좀 편해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질 텐데 그러하지 못한 모습을 보며. 이 아이 아버지는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고 신뢰했던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을 때 그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고쳐 달라고 했지만 그가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8절에 말하고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찾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대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저옆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죠. 이렇게 <laughs> 네. 우리가 그래요. 옆 사람을 보면, 야저 신실한 사람, 저착 보기만 봐도 은혜로운 사람 찬양할 때도 주 얼마나 어려울 수있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봉사할 때도 할렐루야 기쁨으로 감사로 했던 그 사람이 내가 어려운 순간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배신에 대한 신뢰가 깨질 때,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들려도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내가 몸살이 걸렸는데 아내가 대신 아파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 내가 아프면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옆 사람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면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 가득 차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은 끝이다. 라는 생각이죠. 이런 제자들의 실패로 인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할수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할수 없으니 예수님도 할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결국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로 이어지게 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제자의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에게 능력 있는 삶을 기대합니다. 저 사람은 다를 거야. 저 사람은 다를 거야. 세상은 우리들에게 물질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힘을 가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와 달리 그들의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야, 너는 말이야.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너는 뭔가 이상한 힘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고 즐거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뿐 아니라 슬픔을 당했는데도 그렇게 마음의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 너의 소망에 관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질문받을 수 있는 인생을 세상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니까 똑같거든요. 뭔가 평소에는 가방 들고 교회 열심히 가고 열심히 신앙생활. 어디가 수요 예배가 어디가 금요 기도회가 야 어디 가? 목여 전도에 가. 평소에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문제가 뻥! 터지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똑같구나. 오늘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고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때다 해서 계속 제자들을 공격하고 공격해도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38절에도 보면 이 요한이 남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는 일. 저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 우리가 그거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남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못마땅하면서 자기는 그 일을 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기독교에 대한 실망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 아버지가 큰 실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만약 예수님의 힘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단호히 그 생각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 볼까요. 2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어떤 일도 어떤 능력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이 아이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오고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위하여 모든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는. 지도자가 방황하면 백성들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방황하면 자녀들이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부정적인 생각으로 묶고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 주님은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너는 못해도 나는 하실 수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래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패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자 본문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 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서 옮겨지리라 옮겨질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하 알만큼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 믿음 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이 겨자씨 하 알만큼만 있으면 너희들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 시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 내 인생은 끝이다.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어떤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낙심하고 쭈구려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에게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믿음의 요구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자.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래, 우리 진짜 대단한 존재입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네 거짓말 잘하고, 네 게으르고, 네 기도한다고는 기도 안 하고, 네 봉사에도 투덜투덜 그리고 우리는 투덜이투덜이투덜이투덜투들죄 짓고 투덜거리고 자, 시기 질투 많은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모습 보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그 심을 기억할 때 우리 진짜 대단한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 할수 없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안 끝났습니다. 나는 끝났다고 하는데 주님은 안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수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너에게 겨자시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것만 있으면 할수 없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요구를 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주 중요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자, 원망과 불평하는 이 마음을 버리자,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자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절, 자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주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 소리 지르는 게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소리를 지르는 게 힘든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내 믿음이 결핍된 믿음이었구나 생각하니까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소리를 질렀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소리를 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흐느끼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신음하며 조용한 읍소리로 읍조리는 기도를 할때 있지만 정말 다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내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주님을 향한 기도의 믿음이 너무 부족했구나 생각하면서 그런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쳐서 주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접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과거에 가톨릭에 속해 있을 때 많은 이들은 직접 나가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제들을 통해서 또 신앙의 많은 유수한 인물들을 통해서 대리하여 나가서 내 문제를 아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직접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가졌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부탁만 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 나네, 자기 나네. 오늘 기독교가 가장 종교 계획을 통해서 가장 우리들에게 기쁨의 선물을 준것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는 직접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도 도와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께 나가서 내 믿음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소리를 질러서 기도할 때에 그 아버지는 하나님, 주님,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 아들 때문에 인생에 소망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 이 아들, 제발 이 아들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게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내가 강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쳐도 안 돼요. 아무리 큰 소리쳐도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는 오늘 이 아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아이의 아버지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할수 없다는 결핍된 믿음 때문에 작은 문제 앞에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무기력하게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요.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믿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시대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도중화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시험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능하신 분임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는 자녀들의 믿음을 결정하는 힘을 가집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는 교회를 움직일 만한 강력한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많은 중직자들이 부정적인 믿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지면 교회가 다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이 부모가 부정적인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속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괴로워하면서 열등감과 실패와 낙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의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능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저앉아 있지 마라. 주저앉아 있지 마라. 낙심하며 슬퍼하지 마라. 인생의 건강의 문제를 잃었을 때푹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마라. 내 인생의 물질이 다 날아갔을 때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이 내 인생의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볼때그 자리에 앉아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을 살리는 믿음의 기도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난 사람이 축복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에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입술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죽게 강구하라. 믿음을 위하여 강구하고, 너의 삶의 모든 일을 위하여 강구하라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고, 부르심임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수 없다고 주저앉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다. 기도하겠습니다.